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1주년 되는 날이고요. 또 구독자 2,000명을 돌파한 날이기도 합니다. 1주년 하고 딱 하루 지나는 날에 구독자 2,000명을 돌파를 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. 다시 한번 2,000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. 네, 사실 저는 한 지난달쯤부터 사소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. 제가 유튜브 1주년의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구독자 2,000명을 한번 돌파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었어요.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 더욱더 열심히 유튜브를 했었는데 3월 31일이 딱 1주년 되는 날인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4월 1일입니다. 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건 괜찮겠죠? 어쨌든 구독자 2,000명이 넘긴 건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것 같고요. 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유튜브를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소감을 8자로 줄여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쉽지 않지만 재밌다. 네, 이 8글자로 축약을 해보고 싶어요. 유튜브가 사실 결코 쉬운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. 1년 동안 해봤는데 물론 이제 개인 간의 편차는 굉장히 커요.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요. 또 기업형 이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활을 걸고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경쟁 속에서 개인 유튜버들은 자신의 포지셔닝을 잘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1년 동안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업로드 주기를 놓친다든지 또 제 일관성을 놓친다든지 그런 오류를 크게 범하진 않았었거든요. 조금 사소한 오류들은 있었지만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있고 피드백을 해주신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괜찮은 방향으로 계속 설정을 하고 쭉 진행을 해온 게 이렇게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구독자 2,000명을 모은 것 같아요. 사실 로드뷰 콘텐츠가 유튜브의 빠른 트렌드를 관통하는 소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대신 진득하게 쭉 이어갈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. 이제 보편적인 범주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100 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아무리 분석을 한다 한들 AI의 뜻을 저희 인간이 함부로 예측하고 분석할 수가 없죠. 그래서 매 영상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항상 업로드를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보면 지성진님의 대동여지도 소개하는 콘텐츠 그것을 알려드린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그 당시에 저는 갓 첫 직장을 퇴사한 그냥 건강이 좀 안 좋았던 취업 준비생이었어요. 이제 우연히 한 콘텐츠를 봤는데 그게 그 진용진님의 그 영상이었던 거죠. 그 영상을 밤에 자기 직전에 보고 다음날 무조건 일어나서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다이소에 갔어요. 다이소에 가서 이 셀카봉을 샀습니다. 이 셀카봉이 3,0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핸드폰은 원래 있었고요. 셀카봉에다가 핸드폰을 끼운 다음에 처음으로 촬영을 했던 게 그 1화입니다. 네, 제가 1화를 그래서 올리고 나서 진용진님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니 정말 고맙게도 진용진님께서 고정 댓글로 달아주셔서 그 고정 댓글을 타고 제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었죠. 이 스마트폰과 셀카봉으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은 360도 카메라와 또 외장 마이크 그리고 무거워서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 27인치 아이맥까지 해서 1년 만에 좀 장비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. 유튜브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가 2,000명밖에 안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.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. 네. 왜냐면 제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렸고요. 수익 창출을 시작한 후에도 사실 수익이 그렇게 얼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. 사실 단순히 돈만 따지고 시작할 유튜브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. 돈만 보고 시작을 했다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. 저 또한 그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 유튜브를 정말 게임하듯이 네. 컴퓨터 게임하듯이 좀 즐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유튜브를 그만둘까? 하지 말까?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1년 동안. 대신 이제 1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겪지 못했었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. 뭐 예를 들면 2019년 여름에 제가 미국을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으며 또 2019년 가을에는
제주도 여행을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전혀 제 일정에 계획이 없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. 미국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좀 돈도 좀 여행 경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운 좋게도 미국을 10일 이상 체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었고 또 제주도 또한 제주도는 그나마 미국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그것도 준비를 하고 또 경비를 모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고요. 그 후에는 겨울에는 이제 360도 카메라를 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서울의 명소들을 또 촬영을 했었죠.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많은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. 뭐 댓글로도 소통을 하고 또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정말 사소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취업 준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좀 바뀌었잖아요. 이제 사회적 신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유튜버의 신분으로 다른 분들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은 이제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생겼고 또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. 제 영상이 그렇게 뭐 특별하고 뭐 CG가 많이 들어가고 특수효과가 많이 들어간 영상은 아니잖아요. 정말 그냥 길거리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보니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.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, 또 나는 이러한 소재를 갖고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, 그런 문의가 꽤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거를 잘 발전을 시켜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는 이제 고정적으로 한 채널의 편집자 역할도 동시에 병행하면서 이 채널과 이제 투트랙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.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또 이 채널도 이 채널대로 또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수입 창출을 하고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두 채널을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, 프리랜서긴 한데 이제 두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. 2019년에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2019년에 좋은 기억들을 간직한 채 2020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중 하나가 이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서울의 이제 명소 곳곳을 또 촬영해서 많은 분들께 노출을 시켜드리고 싶고요. 특히 이제 외국분들께 올해는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은 제가 잘 찾아야겠죠.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또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거나 뭐 소재가 마땅치 않아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좀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1년 동안 해오면서 달고 닦은 팁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아무 뭐 대가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정말 공유해드리고 또 아이디어까지 공유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지난 1월 신년 계획 말씀드릴 때 이미 사전에 공지를 했었죠. 그거는 이제 유튜브 1주년이 지난 후에 제가 업로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. 저 또한 이제 진용진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듯이 저의 그 유튜브 소재로 삼을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누군가 정말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.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될 수 있다면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. 지금껏 그래왔듯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끊임없이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019년에도 그랬듯이 2020년에도 계속 그렇게 저를 잘 응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또 미스터 루드뷰가 되겠고요. 또 그 기대를 넘어서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신 2000분 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